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을 맞아 KBC 광주방송은 지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5.18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5.18 정신 폄훼 방지나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같은 후속 작업이 더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화 분양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참석한 5.18 기념식에서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발포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빚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한 데 이어 유족을 포옹해 응어리진 가슴도 위로했습니다. 지난 2월 말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고 헬기 사격을 확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헬기 기총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보수 정권 시절 각종 왜곡과 폄훼로 흔들리던 5.18 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크게 높아졌고 정치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 이로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그 또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그 점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하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난항을 겪고 있고 5.18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는 법률 제정도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또 대성공약인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과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도 답보 상태입니다. 5.18의 유산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논란이 재연될 수 있고 나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5.18 폄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민 모두의 5.18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종입니다.